진행하면서 제가 아내도 얻었고요. 아, 가족을 꾸리셨네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제가 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다고 아. 또 코 큰 노총각 아나운서한테 대신 아. 좀 방송 좀 진행해달라고. 아, 뭐 별물이 없었어요. 방송도 예. 빠지더니 이번주에 이렇게 흰 옷 입고 다시 나타나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어디 좋으셨어요? 아, 좋았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싸우진 네. 않았고. 어, 싸우지 않았어요? 안 싸웠어요. 어. 혼나기만 혼나고. 혼났나 보죠. 네. 싸우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아, 정말 너무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무대를 꾸며드릴 분들도 정말 끈끈한 가족으로 똘똘 뭉친 그런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께 응원하실 번호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터에 가면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장터에 가면 손도나 인심도 가득하죠. 바로 이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장터가 더 풍성해지는 내 고향 장터팀 1580의 3번입니다. 우리는 형제다. 피를 나는 친형제보다 더 깊고 진한 우애를 자랑하는 박씨지만 두 사나이의 뜨거운 무대 기대해주세요. 박대박 브라더스 팀 1580의 자 1번입니다. 올라올라 이모 덕분에 이렇게 멋진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가족을 탄생시키는 올라올라 이모의 엄청난 비결 잠시 후에가 공개됩니다. 올라올라 패밀리 팀. 자, 1580이래. 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자, 자, 몇 번일까요? 1580이래? 5번입니다. 네, 5번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축구장에서 슛돌이로 변신하는 삼촌과 조카. 오늘은 축구가 아닌 우승을 향한 일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진격 앞으로 진격의 슛돌이 팀 1580이래. 2번입니다. 미모면 미모, 재능이면 재능, 애교면 애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매 윙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동생과 함께합니다. 허니 시스터즈 팀 1580이래. 자, 남은 번호가 하나 있죠. 1580이래. 4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다섯 팀이 겨루가 되고요. 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1등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580이래 1번부터 5번까지 전화 주시고요. 네. 오늘은 결선이 없습니다. 네네.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그렇죠.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초대 손님, 특별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아, 저에겐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구경원 아나운서 떨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분 흉내 냈다가.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다른 분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 10분 내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수 김현자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덕영아 씨 정말 결혼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10분 내로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 이분도 리틀 사이로 활동을 하지만 사이 씨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네요. 우리, 네, 김현자 씨가 아들처럼 아낀다는 우리 황민우 군도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사이만큼 바쁜 리틀 사이 황민우입니다. 아, 귀여워요. 자, 그리고 착잡한 표정으로 기다리시는 자, 우리 최영만 씨 나오셨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경희대 실용음악과 한경훈 교수의 조이풀 패밀리 밴드. 네, 자 오늘 특집인 만큼 아주 재미있는 무대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팀 박대박.